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약 4,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다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은 아담의 10대 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 숨을 쉬는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보통 뭐 경건한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뜨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 거인족 속이 나오는 유전자 변형을 통한 이런 괴물들이 탄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지으신 인간 세계에 엄청난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복제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문제,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런 인간의 도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심각한 이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는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지금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런 괴물을 탄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그리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노아 홍수가 있을 때 1656년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그 당시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노아와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까지도 아브라함이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120년, 13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에노스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무두셀라라든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타락한 세상의 그런 문화, 이 죄악에 함께 동화되고 빠져가지고 결국에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때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꼭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금방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요. 그럼 왜 회개하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데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멸망을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 경건한 씨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홍수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보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6장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무엇으로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것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받으면 뭐를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찬송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우리가 뭐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이 하나님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뭐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도 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될 것도 안 돼요. 죽을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살지만 살 것 같아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힘이 덜 들어. 근데 은혜를 안 받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은 너무 그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고 봉사하려고 얼마나 봉사하는 게 힘든지 몰라. 은혜 받았고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힘든 줄을 모르고 봉사를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은혜 없이 하려면 얼마나 그게 정말 기쁨도 없고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저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으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고 뭔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이런 그 은혜 받은 사람 가서 전하고 싶고.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은혜 받았고도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맨날 불평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그 노아가 가장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그 집안 모두에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가장이나 내가 셀 리더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담당 어떤 그 부서의 교육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멸망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인이란 말을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죄인 있잖아요. 죄인. 의인 있고 죄인. 그러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했죠. 예.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전부 다 뭐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요. 근데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의인이 되는 비결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신 칭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있고, 여기서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건 당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굉장히 그때 세상이 불의했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는데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노아에게는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계속 불의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울로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멸망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신약성에 본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했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순결하고 타락한 자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란 말은 죄악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순결한 자로서 타락한 자들과 구별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뭘 했기 때문에요?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동행을 했어요. 예, 이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멸망치 않은 이유는 5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뭐를 보지 못했냐?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런 걸 하느냐.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어떻게 되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물이 있었어요. 물이. 그래서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비가 오지 않았어도 이 땅에 물이 있고 하늘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든 동화작용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생물이 자라는데 아무런 문제가 식물이 자라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홍수 심판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 여김으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어떻게 돼요? 가서 방주를 예비하여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데 무슨 비가 와? 그 당시 그랬거든.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 비가 온 적 있어? 그리고 무슨 홍수가 얼마나 비가 오길래 다 이 세상을 물로 덮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비하여 세상이 멸망할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우리가 거기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뭐를 주셨냐면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첫째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 재료는 뭐로 하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잣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고페르, 고페르 나무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 이게 좀 그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옛날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냥 원어에 있는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고페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이번에 새로 개혁 개정판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안팎에다 뭐를 칠하라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데는 어떤 강력한 어떤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도 그 파도를 견디고 배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한 그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배예요, 방주가.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이게 뭐냐면 배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좀 네, 우리가 이거 방주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은 이걸 뭐를 방주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어디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이 아닌 그냥 석가모니 안에 있고 공주 안에 있고 마호메트 안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해요? 방주라고 해요. 방주.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하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를 무엇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교대로 방주를 지었죠.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방주 안에 물이. 그러면은 이 물 역청으로 물이 못 들어오겠네. 교회 안에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고 타락의 물결이 새 들어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방주가 침몰해버린 거하고 똑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새 속의 물결, 지약의 물결, 타락한 물결, 비진리 이런 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니즘의 이런 시대, 이런 안 좋은 세상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강단에서 이런 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방주 안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야 될 방주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영혼들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그 배는 그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청을 칠한 듯이 이 역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의미해.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 세속에 무슨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게 들어가지고 하는 교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오직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있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또 우리가 방주를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배 그런 말을 들었죠. 지난번에 뭐가 파산하면 안 된다 했어요? 믿음이 파산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 들었죠.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왜 우리 믿음이 파산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뭐를 만나? 막 여러 가지 그런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파도도 만나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뭐 하면 안 된다? 깨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죠. 이 믿음의 배가 근데 다시 말해서 이게 방주를 지을 때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멋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그래야 그 우리 믿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이게 와도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그 믿음의 배는 깨지고 마라. 그럼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게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배, 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길이는 뭐라고요? 길이가 300규빗. 예.
3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넓이, 넓이는 얼마요? 50규빗. 높이는 예? 30규빗. 예,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높이는 길이의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길이는 높이의 몇 배입니까? 10배고 이거 길이로 따지면 길이를 우선 둔다면 높이는 길이의 10분의 1. 넓이는 길이의 몇 분의 1이에요? 아, 또 이 계산 못 합니까? 6분의 1. 그러죠? 네. 자, 이걸 이제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쪽에서 쓰는 이건 단위인데 손끝에서부터 여기 많이 있는 데까지인데 어떤 데는 45cm, 어떤 데는 뭐 46cm 막 이렇게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 통계를 봐보니까 조금씩 다 틀리는데 처음에는 뭐 46.5, 뭐 47.5, 48.5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50cm로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규빗을 50cm라고 했을 때 배의 이제 크기가 나오죠. 이 방주의 크기가. 그럼 이거 계산해 보겠어요. 300규빗이면 곱하기 50cm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예? 얼마요? 네. 그 다음에 50규빗이니까 또 50 하면 얼마요? 네. 그 다음에 30규빗인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제 다 좀 틀려요. 뭐 13m 얼마, 23m 이런 식으로 141m 이렇게 하는데 약 50cm로 한다 했을 때는 배의 길이가 얼마요?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 정도 되는 이런 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톤수로 했을 때 한 2만 몇천 톤 정도 되는 이런 배고 축구장보다도 더 큰 이런 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과학자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이 잘 만들죠. 예, 옛날에는 유럽에 있는 그런 데들이 막 배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잘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업에 뭐예요? 거의 1위를 해요. 이제 막 중국에 그 수주량을 내줬다 다시 찾아오고 일본에 뭐 했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거의 1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떠다니는 배들 가운데 한 이 해상에 막 물동량을 싣고 다니는 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배들이 한국에서 만든 배가 10척 가운데서 6척은 한국에서 만드는 배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배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를 많이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조선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선업이 세계에서 최고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네? 조선이었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에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이 세계에서 이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과 또 진화론이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런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왜 이것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인가에 대해서 막 세미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강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폴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과연 이게 노아의 방주가
정말로 이게 안전한 배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그런 조선해양연구 협회라는 그런 우리나라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데 그 과학자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국해양조선 그 협회 그 연구 박사들이 이 노아의 홍수에 나온 이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모형을 몇 분의 1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 놀란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 배가 지금부터 4,300년이 넘는 전에 만들어진 배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100m가 넘는 배는 지금부터 이 뭐냐면 세계사에 한 130년 전부터 100m가 넘는 배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지금부터 4,300년 전이 넘었는데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재료는 뭐로 역청을 칠하고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넓이는 얼마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13척의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주신 노아의 방주대로 한 이 배가 가장 안전한 배라는 그런 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경욱 교수라고 인하대학교 조선해양학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인하대 교수로 가기 전에 거기 해양선박 연구 거기에 이제 박사로 있었는데 연구원으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하러 다니냐. 간증하러 다녀. 내가 이런 배를 노아의 방주를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가장 과학적이고 놀라운 거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많은 교회 이런 데 간증을 하러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안 믿었던 사람들도 다 그때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성경은 너무 과학적이다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도 해양대학이 있고 거기 조선학부가 있죠. 부산에 가서 이렇게 거기 이제 국립해양대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조선학 거기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깜짝.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1대 6대 10이잖아요. 그럼 길이가 반대로 하면 이렇게 10 6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이 모든 지금 현대 조선으로 볼 때도 배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이면은 이거 50.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30. 이게 10대 1이잖아요. 6대 1. 이 비율이 가장 배가 안전한 어떤 파도에 의해서도 이 배가 파괴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배를 지으면 거의 큰 배들은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율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평양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뭐 10m 뭐 어떤 그 물어보니까 그 항해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한 10m 넘는 파도 20m인가 그 봤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높았던 파도는 뭐 32m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얼마냐? 40m 파도에서도 안전하대요. 40m 파도에서도. 그러니까 이 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가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배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번 배를 보여줄 수 있나요? 방송실? 그거는 노아의 방주가 제대로 안 된대.
배가 저거는 지금 뭐냐면 아마 지금 미국의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하고 실물의 크기를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거는 좀 이, 아,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원래 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딱 네모지 저 끝에가 뾰족하지 저를 않아요. 그냥 네모진 내가 그런 걸 뭐라고 하려 했는데 저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모진 배예요. 딱 네모진 배를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제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배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수단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뭐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노를 젓든지 뭐 도수를 올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동력으로 가든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배가 어디로 가게 하려면 뭐를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에는 뭐가 없냐?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력수단도 그런 것도 없고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요. 이 방주를 모형을 만들라고 실험을 해왔는데 파도가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어느 때 위험하냐면은 이렇게 긴 배 옆구리에 파도가 쳐버리면 배가 허리가 끊어질 수 있는데 파도가 쫙 몰려오면 있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는 놀라운 게 싹 이렇게 지가 혼자 탁 이렇게 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파도가 와도 이 노아의 방주는 이게 뭐 부러지거나 뭐 침몰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탐복을 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딱 파도가 오면 싹 이렇게 배가 지가 자동으로 돌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이 배 복원성. 우리가 세월호가 여러분한테 침몰한 이유 가운데 뭐예요? 거기다가 너무 그런 어떤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배가 기우뚱했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복원이 안 돼가지고 넘어져 버렸죠. 근데 이런 복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을 뛰어날 정도로 아주 완벽하대요, 이게.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은 배 탄 사람만이 그때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뭐 했어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방주를 탄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파도가 온다고 막 자기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간 게 아니라 온전히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믿음은 뭐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은 창문을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예, 이 창문은 옆에다가 문을 하나 내고 그 문을 딱 하나 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도 딱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했죠. 나 외에 다른 길이 또 없다고 했잖아요. 딱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천장에서 한 규빈 밑에다가 뭐냐면 창문을 내도록 했어요. 아마 그건 뭐 환풍구 비슷한 그런 걸. 그런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만 쳐다보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만 쳐다보도록 살기 위해서 그 위에다만 구멍을 창문을 내놨다. 그러니.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배 안에 보면은 또 구조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예 각기 한 쌍씩 집어넣으라 했죠. 나중에 보면 근데 정결한 것은 몇 쌍씩 넣으라겠어요? 7쌍.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다 한 쌍씩 넣었는데 왜 정결한 것은 7쌍씩 넣으라겠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로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들은 7쌍씩 예배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암수 한 쌍씩.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어떤 여기 보면 코로 숨을 쉬는 육지에 있는
가축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진짜 종류대로 다 넣었다 했잖아요. 종류대로 다 넣을 수 있을까? 근데 과학자들이 얼마나 여기 넣을 수 있는가?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더니 12만 마리가 들어간대요. 12만 마리. 그러면 웬만한 종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진짜 뭐 호랑이 사자 뭐 코끼리 등등도 뭐 해가지고 별거 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이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양을 12만 마리 넣어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뭐 웬만한 건 코로 숨쉬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여러분 뭐를 하라겠어요? 먹을 양식을 저축을 해놓으라겠죠. 양식을. 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이 배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동물들은 그냥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양식을 그 안에다가 이제 저축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네,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은 또 내일 모레하고 다음 주 하고. 근데 이 노아에 대한 그 영상을 진짜 이게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한 4300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실존하는 그런 어떤 거였는데 우리는 현웅이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에? 안 믿어?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정미 어떻게 이거 이런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아니면 덮어놓고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고고학자들 또 역사적으로도 발견된 건데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무슨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은 노아의 때처럼 세상이 어때요? 아주 거기 한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네,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37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38절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건 뭐냐면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향락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과 이런 자기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우고 멸망의 때가 가까운데 노아의 때 그런데 관심이 없이 계속 노아가 여러분 어때? 에녹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믿는 사람들이 때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리 전했는데 그걸 관심이 없었어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 때도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가득하고 믿는 자들도 교회도 엄청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또 무엇의 때와 같다고요? 로세 때와 같다 그랬죠. 로세 때. 로세 때도 여러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불과 이왕으로 멸망을 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죠. 그 특별히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도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뭐가 만연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걸 지금 막 이게 일상적인 어떤 누구나 그런 성적 취향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어떤 죄악을 지금 정당화하고 그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는 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죠. 그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은 가장 극심한 심판이 뭐냐면 불심판입니다. 예, 막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질 때 보세요. 막. 지금도 엄청난 그런 일곱 나팔 그 심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 예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그 자들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5절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우리가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안 해가지고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도 여기서 멸망치 않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르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노아가 여러분 어때요?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멸망치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거기 아까 또 보여주세요. 뛰어나봐요. 거기 아까 끊어졌던데 다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뭐라고요?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다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집에서도 여러분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설치했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을 키면 영화가 딱 나오더라고. 그냥 키면 그럼 뭐 텔레비전 안 보니까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게 성인 무슨 뭐까지 채널까지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만약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와,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타락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새 들어오면 거기 침몰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 타락의 물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 안에 그런 물결이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여러분 파괴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 있게 되면은 온전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